네, 후원 코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무비 후원하기 링크 들어가셔서 후원 둥덕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어로 무비. 자, 이번 영상은 나온네머라이즈 헌터 무기 1티어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5월 말 최신 버전이고요. 헌터별 아티팩트도 포함시켜봤고 신캐 알리시아 업데이트 전 버전이고 그리고 추후에는 헌터들의 밸런스 패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빙TV 전용 쿠폰과 구독자 이벤트는 알죠에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보죠. 우선 헌터 국가 권력급 서지우와 차인입니다. 서지우는 최소 1돌파, 3돌파 이상 꾸준하게 성장 추천드리고 방어구는 가죽 세트 아니면 신입 헌터, 장식문은 베이모스나 해골 세트, 여전한 리세마르 영순이 헌터로 모든 캐릭터 통틀어 범용성과 효율이 가장 좋죠. 체력 기반 캐릭터라 탱킹은 당연하고 딜의 브레이크까지 후콤보 스킬 쿨타임 초기화로 모함 콤보로 미친듯이 스킬을 쓰는데 특히나 가장 하단 보스 켈베로스에서 담당 일진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다음 차이는 최소 0돌파 이후에 과금 여부에 따라서 3돌파 이상까지 방어구는 가죽 세트, 장식문은 붉은 눈투사가 좋고 수명타 공격에 특화된 공격력 기반 딜러로 돌파 세팅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캐릭이죠. 중간폭 딜러로 조건부 지속 Q 스킬로 말도 안 되는 딜이 나오고 현재 픽업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에 시작한 유비분들은 꼭 하나는 뽑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보스 아라큰의 전혀 핵심 딜러로 또 이번에 시간 전장까지 나와서 필수로 활용이 됩니다. 다시금 국가 권력급 티어죠. 자, 그 다음 헌터 0티어 민병구와 엠마로랑 민병구 최소 1개 혹은 빠르게 1돌파하는 걸 추천드리고 방어구는 고위마족 세트, 장신구는 아쿠아마린, 서포터 캐릭으로 힐과 버프, 디버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태그아웃 장신구 활용과 E스킬 그리고 궁극기 콤보로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나오죠. 콤보로 갈수록 딜러보다 중요한 필수 서포터기도 하고 무소가금 넣어도 1돌파는 빠르게 진행하시고 가성비 좋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엠마로랑 최소 1개 돌파는 3돌파, 5돌파 때 최고 효율이 나오고 방어구는 신입 헌터, 대주술사, 가죽 세트 모두 활용이 가능한데 장신구는 7옥 세트 주로 사용되고 혹은 베이모스나 해골까지 잡몹 처리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공격이 브레이크가 있는 사기 캐릭이죠. 후반에 리세로 들고 시작하면 정말로 편하고 타임어택 컨텐츠에서도 최근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후반부 스테이지에서도 쫄몹 처리가 필요해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시금 대체불가 0티어 캐릭 그 다음 헌터 1티어 최종인 추천 돌파는 최소 1돌파 서지우 돌파 이후에 꾸준하게 육성을 추천드리고 방어구는 대주술사 위주로 혹은 흑사자 세트 장신구는 치료기 좋고 궁극기 사용시 쿨타임 초기화를 이용해서 스킬 궁극기 스킬과 같은 엄청난 폭딜을 낼 수 있는 캐릭이죠. 중반보다는 후반부에 돌파 육성도에 따라서 활용되는 편이고 뭐 2팀덱 딜러라든지 하드모드라든지 리버스 모드에서 빛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헌터 1.5티어 이보라 2주인데 보라는 방어구 고위마족 장신구는 치료 궁거리 소환수용 서포터로 장판을 까는데 받는 피해량 증가 디버프 스킬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는 타임어택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속성 메리트도 있고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소환수 활용까지 해서 킹률이 좀 증가되면서 티어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 2주인은 신성 세트나 고위마족 친구는 아쿠아마린 가성비가 좋은 SR 힐러로 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팀에 넣어도 뭐 1인분 이상 할 수 있고요. 방어적인 서포팅 능력이 좋아서 타임어택보다는 하드한 곳이나 2팀덱 그리고 켈베로스에서 서지우의 마나 서포터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다음 헌터 2티어 백윤호 은빛깔기 백윤호 남채영 임태규 황동수 먼저 백윤호는 궁극기 제외 모든 공격에 브레이크 공격이 있고 서포터 스킬에 반각 20%가 있어서 메리트가 있긴 한데 이 돌파가 돼야 브레이크 서포터로 좀 다듬어진 모습이라 특정 상황이 아니면 현재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진 않죠. 다음 은빛깔기 백윤호는 체력이 낮을수록 딜이 세지는 조건부 출혈 딜러로 컨트롤 난이도가 좀 있는데 딜은 굉장히 강력 하죠. 확실히 용기사 4셋이나 뭐 해골 4셋 같은 아티팩트가 완성이 되면 성능적으로도 좋고 속성 메리트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는 캐릭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픽업이 끝나서 뽑을 순 없죠. 남채영은 물속성 빙결 브레이크 딜러로 특정 환경에서 CC가 필요하거나 브레이크 속성에 따라 혹은 타임어택 할 때도 간혹 서포터로 활용할 수 있죠. 태규는 원거리 단일 암속 딜러로 브레이크 공격도 굉장히 많죠. 보스 딜러로 나쁘진 않은데 궁극기 자세로 인해서 조작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 황동수는 뭐 특별한 장점은 크게 안 보이고 서포터 스킬 보호막 제거 능력이 일단 보이긴 하거든요. 능력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 메리트가 있어서 카운터 상황이나 보호막 제거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무기 국가 권력급 테티스의 마도서 뭐 어떤 무기랑 조합해도 성능과 효율이 말도 안 되는 무기로 빙결 CC를 걸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죠. 범위와 사거리 판정도 좋기 때문에 다른 스킬과 연계하기도 좋고
추천 돌파는 리세마라로 한 개를 꼭 가지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 중반부부터는 최소 1돌파, 그 이후 꾸준하게 돌파를 추천드립니다. 자, 무기 0티어, 킬돌프, 요도메와, 킬돌프는 브레이크 공격이 있는 유일한 무기로 엄청난 메리트와 효율이 있는데, 돌파에 따라서 디버프와 CC까지 가능하고, 어떤 무기랑 활용해도 범용성이 좋죠. 확실하게 속성 메리트도 있는 편이고, 추천 돌파는 최소 1돌파, 그리고 추후에 3돌파, 5돌파 효율도 좋죠. 요도메아는 조건부 버프 증가가 있는 무기로 뭐 공속, 치와, 공격력 같은 공격적인 능력을 올려주는데 추악이 어느정도 세팅된 상황에서 메인 무기로 활용이 되고 타격감과 이펙트가 또 굉장히 좋죠. 돌파는 최소 1돌파 이상, 그리고 메인 무기로 활용하면 3돌파, 5돌파까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소가금 러브보다는 약간 중가금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무기 1티어 그림자낫, 월령, 서풍. 그림자낫은 9챕터, 12챕터 도전과제 보상으로 한 개씩 공짜로 얻을 수 있죠. 강력 범위 공격과 딜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고, 하지만 스킬 사용 시 체력 소모가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좀 있는데, 1돌파가 쉽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암속성 쪽에서 무소가금러가 쓰기에는 또 가장 좋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원령은 받는 피해량 증가와 암속성 피해량 증가로 같은 암속 무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이 굉장히 좀 극대화되는 무기죠. 사용 시 1돌파는 역시 추천드리고, 다음 서풍, SSR급의 화력이 나오는 무기로 속성 메리트도 굉장히 크고 육성도 쉬운 편이라서 가성비와 효율이 좋죠. 타임어택에서 거의 필수로 자리를 잡았고, 보수 속성에 따라서 스위칭으로도 꾸준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1돌파, 3돌파, 5돌파 효율이 진짜 말도 안되고, 그래서 1돌파는 해야 쓸 수 있긴 해요. 무기 1.5티어 악마왕의 장검. 장검은 보호막과 반격이 있는 무기로 상대가 공격하는 타이밍에 스킬을 써야 효율이 좀 극대화되죠.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좀 까다롭긴 한데, 돌파가 잘 되어 있고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1티어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무기 2티어 대궁, 동리, 구슬. 대궁은 상대를 관통할 때마다 데미지 상승이 있어서 딜이 좀 많이 센데, 킬돌프를 획득하기 전이나 혹은 속성에 따라서 돌파가 높으면 같이 활용되기도 하고, 동리는 기본으로 얻고 시작하는 무기로 극초반에 쓰기에는 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상위 속성 SSR 무기가 나오면 크게 메리트는 없어질 것 같긴 하고, 구슬 같은 경우는 스킬 데미지 증가가 있는 SR 무기로 불속성 쪽에서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카운터일 때 간혹 활용이 되는데 공격 자체도 나쁘지 않죠? 상위 속성 SSR 무기가 역시나 나온다면 크게 메리트는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우선 헌터 국가권력급 0티어, 1티어, 1.5티어, 2티어까지. 다음 무기 국가권력급 0티어, 1티어, 1.5티어, 2티어까지요. 쿠폰이랑 크리에이터 코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쿠폰은 4가지, 크리에이터 코드는 무빙. 근데 크리에이터 코드 쿠폰이 나왔죠? 마정석이랑 무기 강화기어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부가금 유저분들도 다 드리고 있고 또 무료로 이게 가능하니까 입력 안 하신 분들은 입력하셔서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빙TV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채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우울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공개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5월 6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일요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발표는 6월 3일 커뮤니티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